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구명하는 것이 호국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현충일 행사에 와서 많은 대통령님 말씀, 그다음 여러 축하 공연과 편지 낭독을 감동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현충일의 정신을 살리려면 첫째는 오늘 거론된 여러 호국 영령 외에 과거의 일이 아니라 최근에 벌어진 최해병의 영령을 기리고 최해병 죽음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 책임자를 구명하는 것이 바로 호국 영령의 정신을 기리는 현충일의 정신을 오늘 이 시점에 밝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거를 추념하는 것 말고 현 시점에 현충일의 정신을 밝히는 것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호국 영령을 기리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화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북한이 먼저 파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대거리를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지킬 것이다 라고 계속 선언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